날 없는 흥분의 11남매. 사춘기 미영이의 불만은 커져만 간다. 한창 예민한 시기의 딸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해 미안한 엄마. 딸의 마음을 다독이려 애쓰는데 11남매를 키우느라 몸이 아파도 일을 쉴 수 없는 아빠 김정수 씨.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 굳은 표정으로 읍내로 향하는 아빠. 한참을 달려 검사를 하는 곳에 도착했다. 오늘 검사하실 건 혈액검사하고 소변검사하고 위암검사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건강검진이란 걸 난생 처음 해보는 아빠. 차례를 기다리는 사이 심각해져 버렸다. 암 검진이라는 말에 자꾸 불안해지는 마음을 누를 길 없는 것이다. 위가 아파 몇 년째 약으로 버티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았던 건 바쁜 탓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두려워서였다. 안 되고 싶네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일. 걱정이 떠나지 않는 듯 아빠의 얼굴은 내내 굳어있다. 완전히 옆으로 누우세요. 네. 자, 엎드려 보시고요. 오늘 검사하신 그 내용은 이제 위암 검사를 엑스선 촬영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요. 일단은 결과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간단한 것을 진작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게 못내 후회스럽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쉬 떨어지질 않는다. 아이, 지금 마음이 좀 착잡하지요. 그냥 한편 생각으로는 좀 걱정이 되고, 오늘 이 검사를 했는데, 혹시 또 그냥 나쁜 소리 들을까봐 그게 그냥 걱정스럽죠. 제가 몸이 건강해야 뭐 온 집안 식구인데 얼굴을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그냥 일단 몸이 재산 아니에요. 내가 아무 탈 없이 몸만 그냥 건강해진다면은 뭐 그걸로 그냥 만족하죠. 내 몸이 아플까봐 그게 걱정스러워요. 네, 갔다 왔어요. 왜 또 늦었어? 늦었어요. 거기서 그냥 사람들이 좀. 엄마 이렇게 늦었어? 네, 갔다 왔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많았어? 네, 아침 일찍 갔잖아. 왜 그렇대? 아니, 그 결과는 바로 안 나오죠. 예, 결과는 원래는 한 2주에서 일주일 있다가 나온다고. 두 달 만에 나왔잖아. 몇 가지를 했는지? 이 하나만. 하나만? 그치, 위가 제일 지중한 건데. 아예 많이 이암 초기라면은 그게 걱정스러워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미리 속단하자. 결과가 나온다며 저기. 아, 그랬으면 좋죠. 아유. 아니 나는 그렇게 병원에는 내가 안 간다 했잖아. 하니까 뭐 그런 거에는 신경이 쓰여갖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커피도 못 먹었지.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 먹어야 되는데 냉수 못 먹었지. 밥도 못 먹었지. 그럼 물부터 줘요? 아, 뭐 냉수 먹고 속 차리라고요? 아, 농담을 던지는 걸 보니 겨우 여유를 찾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야 야 그 이게 다 근육이요. 걱정 말아요. 야, 열심히 해갖고. 아, 이건 내가 필요하죠? 네? 내가 필요해요? 그러면 영국에는 영국이도 있고, 소정이도 있고. 뭐. 아직 큰 애들한테 맡기기에는 아직 이러잖아.
만일 내가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아이 사람이 이를 모르는 거 아니야?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려서 저할 분도 더 살아야겠다고 악착같이 일을 악물할 판에 왜 없는 걱정을 사사하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진단 같은 거. 아 그러니까 진단을 해서 미리 진단을 받아가지고 무슨 병이 있는지 만약에 그 병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지 안 고쳐야 되는지 그걸 알고서 미리 해면 좋잖아요. 뭐 진단은 뭐 어려운 거 하고 온 것도 아니고. 아이 그 무슨 병이 있나 알아보러 간 건데. 뭐 그게 뭐 죽을 병 뭐 죽으러 갔다 온 것도 아니면서 뭘? 아이 마음이야 마음이 이제. 아 마음이서 어쨌든 저쪽은 아 작은 거라도 혹시 병을 키우고 있어서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그게 겉으로 나타나서 고치지도 못했든 어떡하려고. 자꾸 마음 약한 소리를 하니 가슴이 더 무너지는 것 같은 아내다. 코너가 여기 누워. 애기 옆에. 애기 옆. 저기로 가. 저기. 애기야. 오빠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버티는 소정이. 애기한테 가라고. 얘 어떻게 해? 굴러 이불을 씨름판 삼아 한판 승부를 벌이는 미나와 영대. 얼굴도 체격도 비슷한 연년생 남매. 그래도 누난 누나인가 보다. 내리 세 번의 승부에서 완패를 당하고만 동생 영대다. 씨름에 진 벌칙으로 목마를 태워주는 영대. 힘싸움에 밀린 한 줄을 여기서 하는 것 같다. 아빠 빨리 나오세요. 그래. 그날 오후. 영대야. 어디 가는데? 대감이요. 왜? 장보러. 너 장 봤잖니? 아빠와 함께 장을 보는 건 11남매에게는 드문 기회. 네. 그런데 혼자만 집에 남기 싫었는지 소정이가 대문 밖으로 무단 외출을 한다. 결국 언니 손에 붙들려 꼼짝없이 귀가 조치를 당하고 마는 소정이. 맛있는 거 사다 줄게. 야 먹고 싶은 거 딱 한 가지씩만 정해. 네 아이스크림 가자. 야도 아이스크림 먹어. 먹고 싶은 걸 고르는 건 정말 어려운 숙제다. 장에 와서 좋은 건 신기한 볼거리가 많다는 것. 얼마씩 가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더 많이 좀 주십시오. 할머니 하나, 엄마 거 하나. 영대 하나. 네, 신라 좀 딱. 다 신라봐. 그러니까 신어봐라. 신어봐. 미나와 영대가 장에 따라 나온 건 사실 신발을 사기 위해서다. 모든